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LOL의 인생을 거셨던 그분 사연만큼이나 좀 찡한 사연이 또 온 것 같아요. 찡한 사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좀 기대되네요. 한번 읽어주시죠. 제목,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연입니다. 박정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옳고 그름보다는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에겐 20년을 함께 게임한 친구, 선배들이 있습니다. 물론 롤도 함께 했죠. 갱을 가면 뒤에서 파밍, 웹툰 보다가 늦게 시작, 모바일 게임하다 리시 안 해주는 건 하도 자주 당해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친구 녀석이 몇 번이고 우리가 함께 즐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냐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하는 친구는 야만의 몽둥이 네 개를 가는 원딜러라 이 친구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몽둥이로 좀 맞으셔야겠네. 아, 심하네.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제가 먼저 골드를 달고 플레를 달아서일까요? 부질없는 부심에 게임 내내 잔소리를 하고 화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변화가 왔습니다. 작년에 쌍둥이 아빠가 되고 나니 게임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군요. 지금 친구들에게 화내고 있는 분들, 마스터 아니면 다 부질없으니 지금 옆에서 함께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옳고 그른 거 내 말이 맞고 친구 말이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랍니다. 혹시라도 이 글이 채택된다면 3년간 후배한테 팔자에도 없는 잔소리를 들은 마이러브 갱, 3년간 욕이란 욕은 다 먹고 탈주도 받아준 클러리, 이 두 사람에게 영광을 바칩니다. 현재 이 두 사람은 모바일과 MMORPG로 외도 중입니다. 롤로 돌아오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훈훈하네요. 훈훈하고 정말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티어가 더 높아서 게임할 때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막 이랬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부질없다. 너무 바빠서 이제 게임도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시절이 너무 그립고 정말 나랑 게임 같이 해준 것도 너무 그런 잔소리 들으면서까지도 해준 게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사연이에요. 강군이 형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좀 이렇게 지인분들하고 또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요즘에 그 게임을 들어가 보면 같이 게임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하도 혼자 하고 막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안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안 하는 사람인 걸 인식이 되면 이제 안 찾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덩그러니 혼자 남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좀 같이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3년 지기 친구들이 있어요. MMORPG부터 시작해서 예전 카오스도 그렇고 게임을 십몇 년 동안 항상 함께 해왔어요. 롤도 그렇고. 근데 제가 LOL 하면서 이제 프로게이머하고 결혼하고 애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거의 같이 못했는데 같이 할 때 또 막 여기처럼 짜증내고 하는 거. 제가 또 많이 애들한테 화도 많이 내고. 그렇지. 제일 어쨌든 티어가 높으니까. 근데 그런 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질없다라고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딱 사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쌍둥이를 가지셨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첫째는 있고 뭐 둘째도 생성 중인데 아무래도 생성 중이요? 아 표현이 어쨌든 간에 생성 중이 뭐야? 뭐 어쨌든 간에 좀 되게 친구들한테 안 그래도 그저께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아 친구들하고? 좀 진심을 담아서 너네들한테 그냥 고맙다. 같이 너네들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냥 나는 딴 거 바라지 않는다.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노는 것만으로 난 너무 행복하다. 그거 혹시 그 행복한 게 가? 집이 없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걸 아니에요? 이런 훈훈한 분위기를 아 아니에요? 아 물론! 아 물론? 예전이 좀 그립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모른다. 너네들은 니네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로움을 아, 프리덤. 모른다. 아... 나는 그때가 가끔 정말 가끔 그립기도 하다. 그러니까 너네가 있어서 그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의 나로 예전의 나로 돌아간 것 같다. 알겠어요. 너네들과 함께 있으면. 알겠어.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참 쉽지 않은데 주위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함께 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지 떠나봐야 안다니까요. 친구들아 사랑한다. 뭐야 뜬금없이. 이번 사연은 우리 정글러 클템님이 필요한 사연입니다. 아, 정글에 관한 이번 사연 어떤 내용일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제목 진정한 정글러. 진정한 제보자 황땡땡님. 안녕하세요. 제가 랭크 게임에서 미드 아리로 플레이하는데 저희 팀의 정글진이 시장 리시를 받던 중에 큰 것을 뺏겼다고 우리 바텀 듀오한테 엄청 질책을 했습니다. 결국 아군 서포터 노틸러스가 라인도 못 가고 레드까지 와서 리시를 해주다가 카정을 온 적 니달리한테 더블킬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딜러가 실수로 정글 몹을 먹게 됐을 때 서포터가 라인에 오지 않고 레드까지 리시를 해주고 돌아와야 하는지 아니면
같이 바텀에 서서 선 2렙을 찍자마자 바로 싸움을 걸어서 이득을 보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아, 가끔 진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일을 아예 방지하기 위해 그래서 강타 안 써요. 끝까지 보고 마지막에 씁니다. 가는 거 다 보고. 먼저 강타 썼다가 꼭 뺏기는 일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반기하는 좋은 눈치 없이 한 대씩 더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고의 반, 뭐 실수 반처럼. 에이, 그걸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그게 가다가 뒤 한번 돌아서 이렇게 칠 때가 있다니까. 그거 알죠? 뭔지 알죠? 가다가 빼는 줄 알고 강타까지 썼는데 이렇게 해서 뺏는 경우가 있다니까. 한 대라도 더 쳐주려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그런 거겠죠. 어떻게 또 그렇게 다 악의적으로 봅니까? 당하는 정글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에이. 분명히 고의성이 있어. 못됐다. 뭐 하여튼 보도 저희가 그럼 내용을 한번 보면서 사연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죠. 사실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연과 미드 알이 네, 미드 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가만히 라인 서고 있다가 뭐 아래쪽에서 터졌으니까. 자 일단 이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뺏긴다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볼까요? 봐봐 한 대 내가 말하는 게 이런 거라니까 한 대를 안 쳐도 되는데 이렇게 돈다니까. 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예. 아, 이거 뭐 일단 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게 핵심은 아니까 예. 결국 노틸러스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 도와주기 예.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틸러스가 뭐 2라도 찍었으면 모를까 이게 Q라서 참 미씨도 힘들고 그리고 니달리를 봤어요. 지금 니달리 온 걸 알고 있습니다. 니달리 2렙이고 11렙이라서 이쪽은 아, 많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여기서 더블킬을 당한다. 서로 강탄 없어요. 어? 총 맞았어요. 아 레드 뺏기고 이러면 노틸러스도 도망가기 힘들죠. 탈진 걸어보지만 너무 늦었어요. 노틸러스도 미니 그 몬스터 잡는데 큐를 쓰는 바람에 도망도 못 가. 아 더블킬 진짜 지옥 같아. 자 그러면 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요 장면은 어떤 거냐면 제가 보기 이거는 진이 강타 잘못 쓴 것 같은데 타이밍도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즈리얼은 보고 날린 게 아니라 어? 한 대 더 쳐주려고 이기는 거 이거 보세요. 애매하지 않아요? 이즈리얼 이건 보고 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날아가는 순간에 스킬이 날아가는 순간에 이미 강타가 쓰여진 순간인가 이즈리얼도 거기서 어라?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엄연히 말하면 그러니까 강타로 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금 이즈리얼이 먹었냐 안 먹었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이 사건의 본질은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노틸러스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이 질문 해주셨잖아요. 뭐 오는 게 맞는지 2랩 스노우볼 굴리는 게 맞는지 진 정글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러 와야 돼요. 무조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정글러면 모르겠어요. 다른 정글러면 강타가 없어도 레드를 먹을 수 있거든요. 정글러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진 정글은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노틸러스가 이거는 강제예요. 강타도 없고 심지어. 예, 뭐 바텀 스노우볼 굴리자고 정글러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예 망하는 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 노틸러스가 오는 게 맞고 그건 맞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 예, 거죠. 그건 맞습니다. 예. 앞에 상황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챔피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여긴 맞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니달리가 카정을 왔고 그것을 알아챘단 말이에요. 예, 니달리 2랩 카정 타이밍도 참 좋았어요. 아까 판테온만큼이나 참 2랩 찍고 타이밍 자체가 아주 날카로워. 봤어요. 지금 봤어요. 예. 보고 이제 당황합니다. 살짝 빼면서 일단 와드 설치하고 상황을 좀 보겠죠. 아무리 그래도 이쪽은 둘이니까 그렇죠. 당장 그냥 빼기는 자존심 상하거든요. 근데 니달리 진 둘 다 강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드가 좀 애매한데 자, 체력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여기서 봤어요. 시야가 보였고 이 창을 날라올 때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창을 피하면 레드가 뺏기고 창을 맞으면 내가 죽고 그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사는 게 맞지. 내가 살아야죠. 그러니까 레드를 뺏기더라도 내가 사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네. 여기서 내가 죽으면 레드는 당연히 뺏기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당장에 레드를 판단을 했고 결국에 그냥 잡혔어 허무하게. 본인이 이미 창을 맞는 순간 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 그게 맞죠. 도망을 못 갔을 거예요. 네. 그리고 노틸러스도 말씀드렸다시피 Q를 몬스터 잡는데 썼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갔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어쨌든 그 대답은 노틸러스가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전 이 첫 번째 선택이 가장 옳았다고 보는데 애초에 리씨를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니달리가 오는 걸 봤잖아요. 봤어요. 이 순간 왼쪽으로 삥 돌면서 혹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창각이라도 어떻게든 안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창각을 안 준다는 얘기가
이 미니 레드 쪽 잡몹들하고 어떻게든 겹치면서 그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게 최선 아니었을까요? 왼쪽으로 좀 꺾어주면서 그렇죠 최대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선택이고 예. 두 번째 선택은? 두 번째 선택은 이 순간 그냥 다 퇴각 다 퇴각? 그냥 일단 백 니달린 2랩이고 여긴 11랩이고 스킨 상황도 안 좋고 뭐 체력 상황도 안 좋아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먹어 다시 봐도 용장면이네 그렇다고 아군 미드나 원딜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너무 초반이라 미드 막 1랩 2랩 그럴 때거든요 바텀도 그렇고 정확히 상황을 알 수 없고 또 두 명 있고 한 명 있는데 설마 더블킬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니달리문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 니달리 너무 잘했어 그건 확실합니다 침착하게 너무 잘했어 정말 최고였고요 네 진정글은 정말 진상이다 아 진은 아니다 진상 좋은 정글러들 많으니까 최소한 탱커 정글러들만 해도 1인분 하고 레드 잡기 쉽거든요 혼자서 그리고 네. 캐리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망했을 때는 무조건 그 챔피언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주류 챔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어 팁 또 나옵니까? 상대가 니달리 정글일 때 진짜 뭐 솔랭이든 대회든 안 가리고 카정이 미친 듯이 와요 무조건 와요 진짜. 저는 그래서 니달리 밴을 하고 게임하는데 솔랭에서 무조건 와요 니달리가 일단 나와 있다 그러면 상대 정글 쪽이든 아군 정글 앞쪽이든 와딩 해놓고 시작하세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진짜 해놓고 시작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니달리가 대놓고 카정을 와도 못 막아요 보통의 정글러들은 맞아. 미리 알고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니달리 상대하는 법 참고하시고요 벤이 제일 편해요 그러면은 요 사연에 제가 등급을 한번 또 매겨봐야겠네요 아쉽지만 실버? 어 실버 딱인데요? 그래. 나 실버 딱 생각했어요 그래요? 예. 네. 골드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예. 그림 자체가 아 저는 그 진짜 명장면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창이 날아오는 순간에 되게 웃기긴 웃겨요 웃기고 되게 비참하고 막 내가 맞아야 되나? 이걸 벤을 뺏겨야 되나? 아 그 순간 얼마나 진짜 당황했을까 근데 좋은 등급은 드리기 힘들 것 예, 같다 좋은 등급은 저도 예.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실버로 저희 통일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실버도 어쨌든 제가 상품권 많이 드리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 받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버입니다 D C X5!